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뭐 직접 하거나 뭐본것 중에서 학교에 그런 운동회나 일반 사회단체의 그런 체육대회 가운데 가장 팀워크와 개인의 영향력을 아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딱 뭐가 생각날까요? 팀워크, 개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예? 줄다리기,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 남자들이 하는 그 경기예요. 뭐가 있을까요? 남자들은 꼭 이게 군대 가서 또 이거 하더라고요. 기마전이 있어요. 여러분, 기마전 아세요? 이 기마전은 주로 총 4명이 한 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좀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아주 힘이 센 사람이 말 역할을 해요. 그리고 체격은 작지만 또 악착같고 또 재빠르고 또 이제 투지력이 강한 사람이 기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막 공격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나머지 양 옆에는 그냥 애매한 사람들. 예. 죄송합니다. 전사님을 향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런 이제 사이드에서 이제 말 기술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마전이란 경기를 하게 되면요, 어른 경기건 어린이 경기건요, 아주 치열하게 이 경기가 시작 막 진행이 돼요. 막 서로 뭐 머리도 잡고 옷도 잡고 하면서 한번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른 경기인데요, 아주 죽어라 살고로 저 인상 봐요. 내가 쓰러뜨리자면 내가 죽겠다라는 그 표정을 하잖아요. 아이들의 모습 중에서 동일하게 이게 치열한 경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경기를 하면 주위에 보는 관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중들도 아주 되게 열정적으로 덩달아서 열을 내면서 응원을 합니다. 야, 우리 팀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하면서 열심히 응원을 해요. 이렇게 선수나 관중들이나 열광을 하는 것은 이 기마전이 갖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팀의 단합됨, 우리 팀의 그런 하나됨, 우리 팀의 그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기마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 있는데 이기기 위한 가장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는 그런 전략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바로 이네 명이 한 조로 이루어서 하는 이 기마전에 이네 명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발 하나라도 잘 맞춰서 굳게 서 있을 때에 다가오는 그 상대 팀을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기마전의 전술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을 대항하는 그 대적자들을 대항하십시오. 이겨나가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그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춰져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겸손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돼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성도된 너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이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성도들 간에 가져야 할 어떤 삶의 자세든지 동기든지 마음이든지 생각에 대한 그 권면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실제적인 행동과 노력에 관한 세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이루라고요? 구원.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최현자매,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외모로? 힘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그런 스펙으로?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답은 뭐죠? 퀘스천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돈으로, 재능으로, 힘으로, 업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3단계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처음에 칭의라는 게 있습니다. 칭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성화. 세 번째 단계가 영화. 표정 보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칭의라는 것은 과거적 의미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주 착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뭘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함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 구원은 단 한 번만, 일생에서 단 한 번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100%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바로 이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무비 말고요. 예, 영화라는 게 있어요. 이 영화라는 것은 미래적 의미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이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하여 영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 또한 칭의처럼 단 한 번, 마지막 날에 단 한 번만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100%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성화라는 게 남았죠. 이 성화라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해요. 근데 이 성화라는 것은 칭의나 영화와는 달리 100%의 우리의 노력과 100%의 하나님의 노력이 있을 때에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현재적 의미의 구원, 성화를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빌립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실 때에 2장 11절까지는요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에서는요, 야, 너희도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바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도록 너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에서 나오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느껴지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의미를 해요. 이것은요, 어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야,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제 혼나겠어, 날 벌받을 거야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거예요. 좀 잘 이해는 안 되시죠?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첫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건희 형제, 우리 채연 자매를 만났던 그 첫 순간을 기억하세요? 어땠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어땠어요? 신기했죠? 왜 신기했죠? 저 사람이 나랑 사귈 줄이야,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느껴지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 내가 저 사람 앞에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따긴 한데 때릴 거야 라는 그런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이 사람을 만나기 전이나 만나는 그 순간에도, 만난 후에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뭐냐면 아, 나의 모습이 내 사랑하는 저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아, 내 모습이 조금 어디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이해하게 하고 교제하고 데이트를 하고 하는데 혹시 내가 상대방의 기분에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나, 내가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들고 싶은데 혹시 그러지 않을까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요, 와,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거울을 봐요. 사실은 이제 여자분들은 거울을 많이 보잖아요. 오랫동안 보는데 남자들도요, 평소에는 그냥 거울 안 보고 그냥 탁탁탁 머리 촥 하고 그냥 대충 이게 지나도 사랑하는 그 여자를 만나면요, 아우, 이 머리카락 한 올도 이렇게 잘 이렇게 넘기고 한 올 잘 이렇게 내리고 무스로 쫙 보고,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섰는데 바람이 한번 싹 불었다 그러면 유리를 보면 아, 내 스타일이 또 엉망이 되는 한번 또 쳐다보고, 그리고 자매를 만나기 100m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리나 옷매를 다시 한번 점검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아, 내가 오늘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하고 연습을 해요. 아아 하면서 사귀자, 사귈래? 어떻게 하는 게 말이 맞는 것인가, 나만 믿어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혹시 실수 아닐까, 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요,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은요,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도 보고 알고 계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야 할 100%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가능한 이유는 그냥 단지 우리 인간의 그런 믿음이 좋았어, 의지가 좋았어, 인내심이 많아서, 뚝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 에게는 그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뭡니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100%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됨,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교제의 회복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나눌 때요, 빌립보 교회에 들려오는 그런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그들 교회 가운데 있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한
분쟁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너희가 교회의 붕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하여서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너희가 달성한 그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분쟁이 있는 부흥과 발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부흥과 발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이끌어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흥과 발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자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우리가 좀 전에 나눴듯이 인간의 힘과 의지와 능력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파하거나 또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내가 가르친 자를 내가 제자로 삼는 그 모든 일에도 내 능력이 아닌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저 나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요, 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그 권면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고 말씀을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은요, 그냥 낮은 소리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아, 저래 저렇대 하면서 이렇게 좀 가식 같은 비슷한 거죠. 시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 논쟁하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원망과 시비의 모습을 가졌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원망과 시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딱 보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넘도록 애굽에 그 종살이를 했어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이 태어나면서 400년 동안 아주 노예처럼 생활을 했죠. 노예였었죠. 그래서 아, 우리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주 제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향하여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하여금 출애굽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와, 꽹가르게 치고 소고치고 춤추고 우린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최현자매 예전에 엄마의 그 구석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독립해서 혼자 자취를 할 때 어땠어요? 느낌에 해방되었네 엄마의 구석에서 해방 그렇죠? 기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이 은혜를 계속 킵하면 좋은데 금방 잊고 나서요. 아, 홍해가 앞을 가렸네요. 아, 물이 없네요. 아, 먹을 것이 없어요. 아, 왜 고기는 안 주세요? 왜 꼭 모세와 아론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되나요? 나는 안 되는가요? 하면서 주구장창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동안 계속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 불만에 가득 차서 서로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아, 모세의 리더십이 좀 잘못됐어, 이 사람은 리더로서 진짜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를 다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죽음의 멸망을 당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속한 그 공동체나 그 가정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요,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당신 탓이야. 아니야, 당신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요, 어떤 단체에서는 지도자에게 그런 책임을 추궁하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공동체에선 가정이든요, 자꾸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는요, 결국 쉽게 파괴가 되고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분쟁과 시비야말로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시켜버리는 바로 독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설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왜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행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그 빌립보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처럼 환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깨끗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원망과 시기의 그런 요소를 제거해버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빌립보 성도들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온전히 이렇게 비춰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불평과 시기가 없도록 행하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에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시비와 원망 그런 모든 것을 없이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도요,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로 드리기 위한 희생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로 드리기 위한 희생을 기뻐하라.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실 이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장차 이제 언젠가는 지금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재판을 받는 동안 분명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순교를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말씀에 담고 있어요. 설사 내가 가이사 앞에서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빌립보 성도들 하여금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도리어 기뻐하세요 라고 하는 그 권면에 말씀을 담고 있어요. 17절에 나오는 믿음의 재물이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이야기해요. 자신을 희생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 믿음의 섬김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줬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성김 위에 뭐가 있어요? 자신을 전제로 드리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 기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이 전제라는 것은요, 구약시대 때 드리던 그 제사의 한 종류인데, 이 전제는 전제라는 것 단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항상 소제, 번제와 같이 그런 뭐 재물을 놓고 태우고 기름과 그런 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재물 위에 감람류나 그 포도주 같은 거를 이렇게 붓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재물과 같이 버닝해가지고 그 포도주의 그 향기로운 그 향이 하늘에 오르게 되죠. 민수기 28장에서는요, 이러한 제사,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향기로운 그 향기를 받으시는 아주 향기로운 제사라고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요, 이 전제를요, 자신의 순교로 흘릴 그 피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신이 순교한다면, 빌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긴 것에 자신의 이런 희생이 더하여져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이것은 기쁜 일이에요. 우리 한번 기뻐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날 22일 날요, 우리 교회에 15분 정도 되는 분들과 함께 여기 달라스 밑 쪽에 난민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그 분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15명 중에서는요, 그분들 중에서는 아침 뭐 9시, 10시부터 또 이렇게 성탄절 애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쭉 준비하다가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개인적인 시간을 일부러 비우고 참석하신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는요, 그저 아이들이 특별한 행사를 하고 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간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뭐 오기로 했던 10명의 뭐 발렌티들이 없으니까요, 우리 갔던 분들이, 우리 종수 형제님도 같이 갔지만, 가서 달란트 시장에서 핫 아이스크림 있으면 바로 팔면서 막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 달란트 시장의 물건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팔면서 격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시간을 투자했어요. 자신의 돈을 투자했어요. 자신의 열정을 투자했어요. 하지만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요, 아 힘들고 아 짜증나 그런 표정이 아니라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미소 가득한 성김을 받았던 그 어린아이들의 그 얼굴에도요, 미소가 가득 찼어요. 저는요, 그 시간, 우리가 난민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눴던 그 시간이요, 바로 난민 사역을 하시는 그 집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희생적인 그런 성김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던 현장이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로 뭉쳐진 것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요, 이런 하나, 빌립보 성도들의 재물과 성김과 거기에 사도 바울의 희생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자신의 희생과 성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쉬워요. 예전에 돈이 없죠. 요즘에 물질이 풍요하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 있는가, 가장 쉽게 그리고 그럴듯하게 뭐예요? 실버타운에 모시면 돼요. 호텔식의 그런 방, 호텔식의 그런 음식. 근데 부모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세요? 자녀들의 따뜻한 전화 한 통, 와서 한번 허그해 주고 대화 한번 하는 거, 그 자녀들이 사랑 원해요. 하지만 그걸 힘들어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물질, 여러분에게 소중한 물질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열정과 눈물과 섬김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희생과 섬김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노력해야 할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행함을 하라. 세 번째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가 드릴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은요, 나 혼자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이 성화의 삶은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의 그 만남과 교제와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라이프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서도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때로는 이끌어주고 때로는 밀어주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요, 우선은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 그들에 대한 판단과 그런 그들에 대한 어떤 저지 그런 것을 없애고 그들을 기꺼이 사랑으로써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내 자신이 희생해야 돼요. 옆에 우리 종수 형제가 희생하는 거 내가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당하는 거 아닌데. 근데 나보고 희생하라 그러면 한숨부터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 종수야, 나를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해, 아, 제가 이게 저를 위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수야, 나를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해 좀 희생하렴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그 소원을 나를 통해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를 위한 또 우리들의 모든 희생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 전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며 나가서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